2023 온누리 교회 크리스마스 콘서트 더 기프트 사역을 맡은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하는 우리 젊은 스텝이 나가면 엄청난 환호성이 있을 거라고 했더니 다르네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크리스마스는 이미 많이 변색이 된 부분도 있어요. 대한민국의 통금이 있던 시절에 그 통금이 해제되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기 때문에 젊을 때 다 광란의 밤을 보내느라고 이 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놀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아, 다는 모르시는군요. 그 보통 뭐 사람들이 한가위만 같아라 하죠. 풍성하니까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만 같아라 하는 얘기가 예, 제가 지금 만든 얘기입니다. 뭐 세상 모두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세상 모두가 저렇게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 가면 그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주일학교 때 그 탄일종의 땡땡땡 하는 노래 있었습니다. 그 찬송이 생각나면서 과자와 사탕을 많이 줬던 선물을 줬던 크리스마스가 역시 기억에 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초대돼서 오신 분, 또 초대하신 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나, 누가 나를 좀 인도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망설이고, 또 어떤 분은 저 친구는 내가 교회에 꼭 같이 가고 싶은데 언제 가면 좋을까 했던 분들에게 제일 좋은 기회가 바로 오늘, 예, 오늘이 바로 그 적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했고 또 초대해 주셨는데 여러분을 초대한 분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에 응해 주신 분은 정말 더 좋은 친구예요. 자, 서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야죠. 먼저 초대 한 분만, 초대 한 분만, 내가 초대하지 않았어도 다 내가 초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초대 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초대 한 분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얼마나 크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 고맙습니다. 아마 오늘 초대돼서 오신 분들은 조금 좀 익숙치 않고 낯설어서 지금같이 크게를 못할 거예요. 예, 좀 소심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서 화답 부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와,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도 사실 두 사람, 한 부부를 초대했는데 어제 저희 부부 빼놓고 자기들끼리 생선회 시켜서 먹고 탈이 나서 오늘 못 온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쉽습니다. 내일은 제가 또 서빙고에서 진행을 하니까 혹시 몸이 완쾌가 되면 거기 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멋진 색소폰 연주에 이어서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님의 음성으로 White Christmas 그리고 The Holy Night 두 곡을 박수로 청해 주시고요. 이어서 배우 최강희 씨가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나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축하드리며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인 것을 정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표정이 좋으십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감동했던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주 감동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시니까 어색해지네요. 최근에 제가 진짜 그 신앙심이 뭔지 보여준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결혼 늦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집에 아들이 선을 보게 돼서 얼마나 그 부모님이 기쁘겠어요. 빨리 나가서 잘 좀 보고 오라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밤늦게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은 잘 봤냐 했더니 예, 잘 봤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어떻게 했냐. 그 스테이크 집 가서 먹었다고. 그래서 잘했다 야. 그랬는데 어머니 그 스테이크 집에서 정말 신앙심이 좋은 그 종업원을 만났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스테이크를 제가 처음 가서 뭔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뭘 드시겠어요? 그래서 그때 앞에 그 아가씨가 안심을 먹겠다 그래서 나도 안심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구워 드릴까요? 예? 그냥 최선을 다해 주시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고기 굽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 아드님이 그 처음 듣는 얘기라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신앙심이 좋은 그 종업원의 얘기가 들려왔다고 믿음으로 하시죠. 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 온일이 교회의 매력 만점 귀염둥이라고 얘기하면 좀 실례죠. 예, 성가사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그 중에 제일 잘하시는 분 다섯 분만 모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어질 텐데 여러분 그냥 계시지 말고요 흥이 나는 대로 박수도 치시고 환호성도 지르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종소리 크게 울리어라. 그새 주 예수님 탄생한 날 우리 다 함께 기뻐해.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라. 크리스마스 나무에는 하얗게 흰 눈이 쌓여가네. 기쁜 성탄절 사랑하는 마음 담아 리본도 예쁘게 주는 마음 받는 마음 모두 다 감사하는 마음뿐 모두 다 감사하는 마음뿐 말고요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Jesus, let's praise and rejoice. 주님 오신 날 기뻐 춤추세. 예수님 오신 날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 다심을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서 주 다심 전하세. 자들에게 저 하늘 위로부터 그 빛을 비췄네. 목자 두려워 떨 때 천사하는 말이 이 땅의 구세주가 탄생함 알리세. 예수나심을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서 주나심 전하세. 오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나심 세상에 널 전하세. 산 위에 올라가서 주나심 예수님 산타가 온대. 어?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보세요, 매일이 크리스마스였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랬죠? 예, 매일 이런 공연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우리 성가사님들 정말 신나는 무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세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첫째, 아 정말 잘생겼다. 그리고 둘째, 어떤 분 강서구도 세월은 못 피해가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아니 저희가 눈이 멀었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죠. 한 달 반 정도 그 3차 부스터를 맞고 앞이 안 보이는 증세가 나타나서 다 모든 걸 다 그만두고 쉬었습니다. 근데 한 달 반 후에 모든 게 정상이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유, 2층도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게 저희는 굉장히 강한 빛을 받기 때문에 이 무대에서 객석은 사실 잘 보이지는 않아요. 특히 저 2층은 제가 지금 처음 봤는데요. 와, 자 이번 무대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순간이 될 겁니다. 아 교회가 이런데야? 그럴 겁니다.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근엄함이라든가 또 거룩함이라든가 또 정돈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그런데 오늘 초대받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교육자분들이 몸을 던집니다. 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교인이 확 늡니다. 매주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준비된 공연이 저는 못 봤어요. 리허설을 작년에 제가 보고도 굉장히 깜짝 놀라서 1년 내내 오늘 그 교육자님들의 이 몸을 던지는 이 퍼포먼스가
교회 전체의 회자가 되곤 합니다. 아마 재미있는 공연 보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오직 성도 여러분들과 초대받은 여러분들 위해서 몸을 던질 겁니다. 기대하셔도 되고요. 이 공연이 끝나면 강부호 목사님께서 간단히 메시지를 정하고 오늘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그 공연과 말씀 잘 들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즐거운 성탄절 내일 맞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서빙고에서 다시 공연합니다. 아, 재밌는 얘기. 큰일 날 뻔했네. 아, 조그만 산사에 이 주지스님이 야단이 났어요. 뭐가 잘못돼가지고 동네의 불량배들이 자꾸만 이 괴롭히를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들어서 이 주지스님이 야단이 나서 방에 들어가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갓 들어온 지난주에 들어온 젊은 그 승려가 노크랍니다. 그래서 누구냐 그랬더니 예 누구누구입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느라 왜 그랬더니 스님 걱정이 많으시죠 그랬더니 아 좀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이 젊은 스님이 저에게 맡겨주시죠. 그래서 아, 네가 무슨 수로 이걸 이해를 네가 막느냐 그랬더니 아, 이번 일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우리는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변의 보호를 요청한 그는 현재 예루살렘 성 안에 공공연히 돌고 있는 소문에 대하여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제보할 게 있어서 나왔는데요. 헤롯 왕이 그잖아도 한성질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제 얼굴 확실히 모자이크 처리되고 있는 거 맞죠? 맞죠, 여러분? 네, 오케이. 평소에도 갈핏하면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저게 마음에 안 든다 난리를 치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보듯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갓 태어난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고 한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글쎄 얼마 전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만난 동방 박사들 얘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자기가 위태로울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제작진은 헤롯 왕의 군사들도 찾아내지 못했던 동방 박사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마침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볼까? 우와, 별 봐. 여기도 저기도 매일 보는 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번 볼 때마다 신기할까? 이거 어떻게... 뭐야, 김 박사? 예? 아, 또 별 보고 있어? 예. 아, 좀 맨날 똑같은 하늘. 아, 그거 지켜본다고 어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던 별들이 유턴이라도 하겠어. 저렇게 별이 많은데 매번 같은 때에 같은 별자리가 발견된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을 만든 신은 어떻게 저런 별들을 만들었을까요? 김바, 그렇게 멀뚱히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이 와서 커피나 한잔해. 여유를 좀 즐기라고. 조금만 더 보고요. 아샤추 없어? 아샤추? 아샤추? 아,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샤추가 말인가? 아, 요즘 MG가 좋아하는 아이스티의 샤추가 몰라? 아이스티 샤추가? 나처럼 좀 영하게 살아봐. 이봐, 자네가 그런다고 MG가 될 줄 아나? 자네는 완전 NG야, NG. 아니, 마시기 싫은 말은? 아니야. 아니, 이거 어플리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바로 시켜주면 되는 거냐? 저게 뭐지 지금? 또 뭐. 아, 저기 좀 보세요. 별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에이, 세상에 그런 별이 어디인다. 뭐야? 진짜? 빨리 와보세요. 나 볼래. 어디. 저기. 뭐야? 왜 별이 저렇게 움직여? 정말? 빨리 봐. 이건 신의 계시가 틀림없어. 계시? 한 번도 본 적 없지 신비로운 저 별. 어찌기 있다네. 봄밤에 북두칠성 한여름 알파별배가 가을에 페가수스 한겨울 오리온. 봄밤에 북두칠성 한여름 알파별배가 가을에 페가수스
갖고 놀 거라고. 저 반짝이는 별 분명히 유대왕 그의 별.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오는 순진해. 외국에서 베들레헴으로 동방 박사들을 이끈 것은 갑자기 나타난 유례 없이 밝고 큰 별이었습니다. 이 별에 대해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과학적인 답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당시 천문학적 현상과 일치하는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의 신성함을 나타내는 일시적이고 초자연적인 밝은 빛이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 오셨음을 동방박사들보다 먼저 본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은 베들레헴 외곽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뭐, 뭐, 얘들아, 가자. 가자, 가자. 되겠다. 아이고, 똥 쌌네. 괜찮아요. 그 똥은 아, 달콤해요.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가자. 야, 가자. 여기저기 그래. 똥 쌌다. 어떻게 해? 예, 예. 옳지, 빨리 올라가라. 가자. 아이고, 어이구, 야, 언제 아이고, 야, 해 다 지겠다. 야, 빨리. 똥 아이고, 저기다 똥 쌌다. 날씨 추워요. 빨리 올라가요. 올라가. 어이구, 어이구, 우리 이쁜이들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아이고, 우리 토실이 빨리 와. 아이고, 빨리 자, 올라가자. 옳지,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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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오늘따라 이렇게. 말 안 들어, 우리 병이. 아유,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다니까. 가자, 가자, 아유, 가자. 이놈의 양들은 어찌 제 갈 길로 가는지. 옳지, 옳지, 옳지. 일로 불이 났지 자꾸 추운데. 여기 가만히 있어. 아이고 춥다, 아이고 춥다. 불쩍, 불쩍. 아유,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요. 맞아. 며칠만 지나면요, 양떼를 데리고 밤에 옷 나가시오. 아유, 춥다. 맞아. 이럴 때 뜨끈한 국물 한 사발 쭉 들이키면 아, 소원이 없겠는데 말이야. 아유, 너는 따뜻한 것도 좋지만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두 다리 쭉 펴고 새벽 기도 걱정 없이 다리 푹 잡히면 좋겠슈.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아유, 아유, 그래도 그렇죠. 이런 밤에는 남의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니까 아니 얼마나 좋아. 야, 하긴 그래요. 우리에겐 밤의 자유가 있슈. 아이고, 우리 춥다. 아유, 춥다. 아유, 추워. 아유, 춥다. 더워. 열받아. 웬일이에요? 왜? 야들아, 예. 내 오늘 무슨 일 있은 줄 아나? 뭔 일이요? 내 오늘 저기 성벽 근처 가까이 갔다가 뭐 어디 뭐 천안기역 가까이 오냐고 내 억수로 욕 들어먹었다 카이끼네. 아니 뭐 내가 그 뭐 가고 싶어서 갔나? 저거들이 양 필요하다 극해가 내가 간 거 아이가? 아유, 그런데 와 나인데 욕을 하고 극하는 말이다. 어? 그럼 안 되지. 만약에 내가 또 안 가고 있어 봐래. 그러면 불렀는데 와 안 오냐 극하면서 또 욕을 한다 극하이끼네. 그러면 뭐 나들은 뭐 우째라는 기고 그러면 뭐 내가 뭐 이 양을 갖다가 뭐 택배로라도 붙이라 이 말이가. 아 진짜 열받는데. 열받고 여기 불이 났지요. 진짜 열받어. 지도 똑같은 일 많이 당했슈. 성에 갈 때마다 그냥 벌레 씹은 얼굴을 쳐다본다니까요. 아 그리고 위아래로 쭉 엑스레이 쳐놓은 간판을 쳐다보고요.
그냥 푸덕거리고 그냥 여기 왜 왔냐고 그러고 아유 속상해서 못 가겠어요 저도. 아유 진짜로 마 이것들이 너무하네 진짜. 아유 그러게 맞아. 아마 누구는 뭐 양치기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이 말이야. 아 그러고 뭐 저거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입에 뭐 금수저 어이구, 물고 태어나서 뭐 금수저 물고 어이구, 태어났냐고. 어이구. 아니 뭐 우리가 고생해서 키운 양으로 뭐 저거들은 뭐 제사까지 지내면서 와 우리를 무시하는 이 말이다. 어? 내 이것들 가만 안 둬. 아이고 그만 지도 고정. 말리지 마. 아이고 그만. 아 진짜 열받는다. 아유 그래도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그날이 오겠어. 열심히 양들을 기르면서 우리 그때를 기다려보자고. 깜깜한 어둠 끝없이 펼쳐져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저 하늘별 우리의 길 인도하네. 멸시와 천대 나를 비웃고 날마다 성문 밖을 서성거려 봐도 소망 없는 인생 길 알 수 없는 그때에 나의 하나님 내 길 인도해 그가 온다 세상이 두렵지 않네. 거룩한 성에 들어가리 그가 온다. 하지 마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우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그가 오셔서
가지 알 수 없는 이 길엔 저 하늘별 우리의 길 인도하네. 그가 오셨네. 목자들은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추위와 배고픔도 잊은 채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목자들의 삶은 그날 이후로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멸시천대에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이 어떠하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엄마가 처음으로 사준 생명의 삶. 딸 시집 가고 아들 장가간 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하츄핑이냐고. 뭐라고? 피니핑 하츄핑. 어린이집에 다니던 때였는데요. 아, 목도리를. 또 하나는 초등학교 때 축구공 선물을 받았던 것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내 최고의 선물은 저의 아내입니다. 아이패드. 현금을 받고 싶습니다. 두둑한 봉투에. 할머니 저 크리스마스 레고 사주세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카드를. 샤넬입니다. 예배 듣고 나니까 아 하느님의 나라 엄청 간절해지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아빠가 예수님을 선물 받아서 함께 교회 다닐 수 있는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첫사랑 같은 설레이는 저의 첫순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20년 정도 편찮으셨는데 조금 건강하신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지금 병상에 계신데 할아버지 입에서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순간을 저희 가족들에게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위한 축복 더 기프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더 기프트.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더 기프트. 우리의 최고의 선물 더 기프트.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저녁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축복된 삶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들이 또 이런 고백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날이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양분한 그 시점이 된 것,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 때문입니다. BC는 Before Christ, AD는 Edo Domini, Anno Domini, 그리스도 이전과 주님 이후로 나누어지는 그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셨기에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함은 온 인류에게 놀라운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음은 모든 음은 8도로 되어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한음 한음은 다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뭐 여기서 그것을 다 해설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기원, 이렇게 치면 요즘 AI가 다 도와줄 겁니다. 주님을 노래하기 위해서 음표가 만들어졌고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책도 쓰신 적이 없지만 세상에 가장 많은 책의 주제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건물을 한 채도 안 지셨지만 수많은 건축의 주제가 되었고 노래의 주제가 되었고 문학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인들, 지도자들, 심지어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음 이후로 영향력이 쇠퇴됩니다. 모든 종교를 보시면 실제 그 종교의 창시자가 말한 내용들보다 후대 사람들이 말한 것이 더 많습니다. 아까 조혜련 집사님 말했잖아요. 팔만 대장경. 실제 가우타마 부다가 얘기한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덧붙인 것이 많고 가장 심각하게 왜곡된 것은 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만 가우타마 부다는 나는 신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신이 아니라고 한 그 대상을 향하여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신이라고 부를 테니까 그냥 그럽시다라고 신격화한 거죠. 중국 대륙을 건너오면서 실제 부다는 나는 인간일 뿐이며 죽음 이후에는 무일 뿐이며 공자님도 말씀하시기를 죽음 이후에 나는 알지 못한다. 살아있을 때 일도 알지 못하거늘 어찌 죽은 이의 일을 알겠느냐. 다 이렇게 정직한 말들을 하셨어요. 사실 그 모든 분들은 죽음으로 영향력이 사실 끝난 것이고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또 교훈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종교라는 틀을 만들어간 것이지 실제 그분들의 영향력은 살아있을 때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부터 영향력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는 죽음이었기에 그분의 죽음도 놀라운 징조가 나타나는 신비로운 죽음이었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탄생이었다면 오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탄생을
기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였고 그분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였기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의 뮤지컬의 주제는 목자들의 경배, 그리고 저 박사들의 경배였죠. 저 동방의 먼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징조를 연구하는 고대의 페르시아의 그런 점성술과 이 별의 움직임을 통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원리를 찾아보려고 했던 이들에게 놀라운 징조가 나타났고 특별한 별이 나타남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사실은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입니다. 성경에는 넓게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함께 나눠서 이런 성극이나 뮤지컬의 한 이야기로 다루지만 사실 박사들이 찾아온 것은 적어도 1년 이상 지난 후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면에 나와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편의상 같이 나오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박사들은 찾아왔거든요. 베들레헴 집에 계실 때. 그런데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 계실 때,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이들은 누구인가? 목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뮤지컬에서 생생하게 이 목자들이 그 당시에 받았던 그 사람들의 무시, 멸시, 냉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고 표현되지 않은 내용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들과 함께 살았고 양들은 우리가 볼 때는 하얀 털에 예쁘지만 실제 가면 냄새가 고약합니다. 양들은 목욕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이 털들이 촘촘해서 이렇게 속까지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들의 목욕은 털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냄새가 많이 난 이 동물, 그러나 가장 필요한 동물. 그래서 마을 밖에 들판에서 양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들은 이 성읍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전해준 대상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다면 누구에게 먼저 소식을 전할까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한마디 말이면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고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진리의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지든 그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 아닐까요? 세상의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지는가에 따라서 그 등급이 달라집니다. 국가 지도자는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 뉴스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목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오신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제외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되는 영혼은 한 영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을까요? 사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단순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천사들의 전해준 소식을 듣고, 아, 제가 어디 나왔냐? 아까 천사로 나왔습니다. 잠시. 작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천사로 강등당해서
이제 목소리로만 나갔는데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서 경배했죠. 보십시오. 목자에게도 전해지고 이렇게 저 멀리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하는 이들에게까지 전해졌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만 전해졌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전해주었을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이 율법학자들을 소집했죠. 물어봤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면 자신들의 불법, 부정, 불의한 삶, 거짓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에 실제 그들은 약속을 따라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처럼 이렇게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고 고통과 억누림 속에 있는 가난한 영혼들, 그들은 약속하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가서 주님을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니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준 소식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에 놓여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누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자기 스스로 찾으려고 할 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이들로 인하여 세상은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평화가 깨졌습니까? 누군가 영광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영광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루시는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나라,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의 은총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성탄의 기쁨이 이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을 맞이할 때 이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이 밤에 교회에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이 혹 계시다면 이것이 마지막 발걸음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첫 번째 걸음이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을 축복하며 이 세상을 바꾸었던 이 예수님의 은총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고 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